용자 TV. 네,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다음 장소로 이동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밖에 외부 쪽은 정리를 했어요. 쓰레기 다 한 군데 모아놨고, 그리고 이쪽에도 뭐 흘린 거 없이 잘 정리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 아이만 좀 챙겨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응. 네. 저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 다음 장소 어딥니까? 세화요. 세화입니까? 지금 시간이 4시가 조금 안 된 시간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어두워요.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많이 껴 있어 가지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거든요. 원래 이제 세화 해수욕장 부근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많이 불어서, 그리고 바람을 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안도로를 타고 조금 더 이동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저희는 김녕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지금 뭐 1년 만에 김녕해수욕장에 돌아왔는데, 여기 앞에는 이제 텐트를 피칭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 오늘은 여기서 카라반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뒤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최대한 안쪽으로 붙여가지고 이쪽에서 1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방지턱을 좀 많이 넘어서 그런가 애가 다 떨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어. 대박이다. 그냥 웃지요. 저희가 지금 카라반이 전기가 없어요. 카라반이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 전원을 끌어다가 쓰는 걸로 하고, 여기 남아있는 전류는 그냥 무시동이터 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라반 왜 끌고 다녀? 어? 전기도 없는데 카라반을 왜 끌고 다녀? 결론은 우리는 캠핑카야. 자, 어쨌든 지금 정리하고 안에 정리 좀 하고 인사드릴게요.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아니야. 정리를 하고 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는 저희가 못했어요. 어영부영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식사를 좀 못했고, 내일은 좀 숙소로 들어가려고 일정을 짜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주도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숙소를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한 후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 동안 저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일요일 날 올라갈 영상을 위해서 숙소 예약을 했고요. 뭐 이것저것 좀 주워 먹은 거는 많아서 배는 어느 정도 채운 것 같아요. 잠자리에 좀 들어서 내일 아침에 여기 주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화장실을 좀 바깥을 이용하고 싶은데, 아까 운녀가 밖으로 나갔다 왔더니 모래 싸대기를 맞고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모래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런 상황이라서 일어나서 다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봬요.
drown too deep. No strength to fight. 지금 저는 일단 편집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에요. 오후 3시에 이제 입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1시입니다. 웅녀도 지금 일어났고 숙소에 들어가서 편집을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는 식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좀 부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좀 식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 먹고 할 신발? 신발을 꼬시고 계신 여자분들 온다 온다? 이거 봐라 신발 빨리 빨리 야 미친 것 같아. 야 아빠가 이렇게 문 열어주는데 안 올 거야? 어 밥 나왔거든. 네 제시간에 밥 나왔다. 날씨가 이렇게 오늘 바람 한 점 없고 잔잔하네. 너무 좋다. 빨라 일단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배가 너무 고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 용자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숙소에서 나와서 이동을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곳일 것 같아요. 덕천연수원이라고 이 캠핑카 카라반 스테이션이라고 많이 불리는 곳입니다.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스테이션인데 여기서 이제 뭐 전기 충전도 한전 충전도 하고 뭐 물도 보충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가면은 식당도 있고 뭐 거기 숙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숙소 예약까지는 안 했는데 숙소 비용은 대략적으로 온돌 비용이 한 6만원 정도 6만원 정도 하고 침대방을 예약을 하시면은 6만원 7만원 뭐 7만원 정도? 6만원 7만원대 정도의 하루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은 구름이 되게 많아. 잠깐 나왔어요. 저희가 맨날 그 바닷가 쪽으로만 다니다가 오랜만에 내륙 쪽으로 오니까 바다가 없어요. 여기는 덕천연수원이라고 캠핑카 스테이션이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막 좋은 것 같진 않아. 어때 여기? 여기 어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나? 그지? 주차 공간도 꽤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크지도 않고. 근데 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완전 좋은 거야. 뭐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그럼 일단 한번 보자. 보자. 돌아 이제. 신바. 신바. 너 이거 살이야? 자, 지금 이제 덕천 연수원에서 네, 지금 이제 철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견인고리까지 다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덕해수욕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덕천 연수원에서 이제 이동을 할 거예요. 지금 함덕해수욕장으로 일단은 목적지로 정해놨는데 이동 거리는 대략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천 연수원에서 저희가 저녁 식사를 그냥 했는데 괜찮은데? 그지? 가격이 일단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거든요. 7,000원에 식사를 하실 수가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식도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조식 같은 경우에는 약간 뷔페식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맞지? 한식 뷔페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가격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녁은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동을 좀 하도록 할게요. 번화가야, 번화가. 완전. 와우. 감독은 막 텐트 쳐야겠다. 텐데요? 어? 천천히 가면 요구도 먹고. 차선이 하나다. 함덕에. 이제 우리 함덕에서 이어 태우 가는 거죠? 네. 네. 함덕 해수욕장을 들렸는데요. 지금 그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는 개방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나와보니까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개방이 돼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일단 텐트 치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카라반을 정차하기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자리를 틀어서 작년에 못 가봤던 이호테오로 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함덕은 작년에 저희가 이미 있어 봤기 때문에 함덕보다는 이호테오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호테오로 결정을 했어요. 자, 저희는 지금 이호테오 해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그 원래 낚시하기 너무 좋은 자리인데 낚싯밥이 없어요. 마켓비 친구가 준 그 가짜 미끼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볼 거고 불멍도 조금 할 수 있으면 조금 해보려고요. 제주시에 있는 이호테오 해변으로 왔어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저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치는 느낌이라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희가 잡았던 장소가 비행기가 너무 많이 날아다녀요. 소음이 비행기 소음이 엄청 심해서 지금도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거든요. 좀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함덕해수욕장 쪽에 있으려고 그랬는데 함덕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포화 상태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네. 원래 있었던 예, 원래는 다음날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처음 제주도에 입성을 해서 약 한 달 동안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하게 있었던 이 화순으로 돌고 돌아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순에서 마지막 재정비 뭐 빨래방도 있으니까 빨래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주 다녔던 고기국수집 고기국수도 먹고 네, 그리고 치킨집. 저희가 자주 갔었던 치킨집 사장님과도 인사를 나누고 네. 다음날 아침에는 저희가 자주 갔었던 한식 식당이 있어요. 저기, 예, 정식으로 나오는 거기 식당 아주머니께도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그 친구 가게에 들려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택배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만나서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화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군가를 위해 노래한 적 없어 이뤄지는 대화 속 정신문처럼 입이 웃고 있어 모두 말한 내게 꿈깨를 분명 실망할 테니
수빈 무의미해 네 매력은 또 변화구를 던져 가슴 그 누구보다 눈이 참 예뻐 Yeah you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워 Yeah you 찾아 헤매이던 내 반쪽 I feel so free Oh my sweet baby 널 만나기 전 난 일만했지 워커홀릭 라이프스타일 매일 지루했지 난 쳇바퀴 위에 성실한 햄스터 너의 등장에 나 비로소 눈 떠 다양한 세상의 색채 언어로 인해 변해가 가슈 그 누구보다 용자TV